오늘 이제 또 다 이렇게 처음으로 또 뵙기도 하고 릴보이 오빠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한데 맞아요. 저희 예전에도 많이 뵀었잖아요, 그죠? 아 맞아 맞아. 저희 예전에 그래도 같은 둥지였어가지고. 맞아. 오, 진짜요? 네. 오빠 그때 한창 긱스로 활동하셨어. 맞아 맞아. 되게 뭔가 예전보다 얌전해지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뭐 회사 막 그 뭐라 그러지? 작업실 근처 가면은 저기서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 이래가지고 누구지? 이러고 딱 보면 화사씨랑 뭐. 맞아요. 그때 한창 고등학생이었나? 고3 이때였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네. 여기서 데뷔 연차로는 오빠가 제일 조상님이시죠. 아, 맞아요. 형 오래했네요. 11? 오래도 보이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이렇게 차시고 하면 네. 진짜 보이 바꿀 생각도 있어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5년 전부터 아 잘못 지었다 이거는 한 이제 진짜요? 이제 보이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나이가 됐어. 릴맨 릴맨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막내를 맡고 있는 성현 씨 귀엽다 이런 말을 싫어하신다고. 네, 오. 네. 오.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절대 조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귀여워. 이겨내, 이겨내 성현아. 네. 그냥 인정하면 편해. 근데 궁금해요. 왜 싫어하는 거야? 그 제가 하고 싶어하는, 보이고 싶어하는 이미지랑 너무 반대여서. 어떻게 보이고 싶어? 강하게? 강력하게? 왜 나 귀여운데? 승희야 귀엽지. 절 귀엽다고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좀 이게 힙합 하시는 분들이 잘 몰랐을 때는 다 엄청 세고 좀 뭔가 근데 많긴 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형 말이 많긴 해요. 몇몇 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이미지가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상 만나보고 완전 다 깨부숴 버리더라고. 너무 순둥순둥하신 분들 많고 막 아 난 술 못해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양지로 나온 분들을 만나셔서 아 맞아 맞아 네, 이미 화사님이 만나신 분들이 와, 이미 천철살인이다 진짜. 네, 이미 양지에서 호흡하고 계신 분들이고 저 음지 있을 땐 안 그런가요? 음지는 이제 보통 이제 뉴스 쪽으로 빠지죠. 말이 뭔가 와 저희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쇼미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장전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 좀 이렇게 소감 같은 것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어차피 저거 1등 하나밖에 한 명밖에 못 하는데 다 게임 플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의리나 뭐 이런 그게 뭐 잠깐이든 되게 길게 가든 네. 그런 감정들이 되게 생기기 마련이고 뭔가 화를 내도 같이 화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좀 그런 구도가 좀 그런가 봐요. 야, 어쩔 수 없도록. 되게 전우애가 생기고 5년 동안 계속 도전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선 무대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딴 것보다 그냥 좋은 인연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근데 다 똑같을 것 같아. 이렇게 모일 자리가 사실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랩하는 사람들끼리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질 수밖에 없고 소중한 사람도 되게 많이 너무 생기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다 랩네임 쓰시잖아요. 일단은 덤말릭 네. 씨, 저스티스 네네네. 오빠, 그리고 블라세 오빠. 얘는 이제 저는 본명으로 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 허성이 네. 형, 성현 씨. 네. 아 맞아요. 저의 랩네임을 한번 좀 지어주시면. 저는 그냥 화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랩네임인 것 같아요. 그냥 화사. 그래요? 화사. 아 안 돼요. 저도 좀 어울리고 싶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뭐 화사비 퀸. 화사비 퀸. 화사비가 난 너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카리비처럼 그냥 비만 붙여서 화사비. 화사비. 오, 오케이. 또 뭐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사화. 사화? 네, 그냥 거꾸로. 사화. 사화. 화사가 멋있으니까. 이거 사화. 마마무의 화사고 요거는 랩하는 나다 하니까 오케이. 사화 이렇게. 고은이 미란이처럼 혜진이. 혜진이. 혜진이 좋다. 혜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미란이 좀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노래 부르는 건 다 혜진이로 이름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이. 네, 그러면 이제 첫 곡으로 준비하신 무대가 있죠? 네. 마지막 결승. 네, 결승 곡으로 두 라운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이고요. Can't just let go.
내일 하루를 끝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욕조라서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탁 담그고 이제 하루를 딱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또 같은 그룹의 휘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색다르게 휘인 대신에 혜진이 가보겠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Yeah. Hey. 우리 모두게 똥밭이 굴러서 꽃밭을 향해 흩뭉쳐가며 웃고 싶던 건 나에게 새하얀 욕조 아니 싫은 색깔은 상관없지 내 말은 온몸에 찌든 하루를 불려내 온도 이렇게 내 몸돌 여유가 용도 쉬기 위해 쉬는 시간 버리는 모습은 신경 안 쓰기로 하고 저 코웃음 인생은 멋져 거기 온수와 거품 있다면 술맛이 달아 질투를 안주로 곁들인다면 적들이 와서 입을 잠그려 해도 내 퍼뜨린다는 꿈을 만들어내 또 물감은 무한의 머리 안에 있는 걸 빼놓지 말고 빼곡히 날 그려내 boy 날 오늘이 뜨끈한 물에 담불 만한 자격 있길 바래 굽이친 파도 위 조각배도 가끔 잔잔한 물결에 이단에 더 많은 폭풍이 온다 해도 평화를 찾기 위해 난 용감해져 욕실은 음악에 리버브를 걸어줘도 좋게 따뜻한 온도를 날 감싸놔줘 아무 말도 안 걸 뿌옇게 가려줘 어깨에 올려놓은 무거운 짐이 흘러내려줘 You can't just let go 듣고 있던 네 오늘까지 can't just let go 괜한 your soul and your body can't just let go 발끝부터 발끝까지 지친 몸을 며 숨을 쉬어 꿈을 꿔 For tomorrow 어제는 벌써 오늘은 써 Say what? 세탁춤 wash wash Look everybody does Look everybody does Keep it clean, keep it clean somewhere now. 세탁 중, wash wash. Keep it clean, keep it clean somewhere now. 세탁 중, wash wash. 가득 담아도 몸이나 잠기게 머리만 닿으면 바른 눈 감기게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보자 아침에 다시 봐 아침에. 이번에는 뭐를 준비를 했냐? 이제 또 쇼미 하면 사이퍼. 근데 이제 뭐. Hey, hey, yeah, 소리 한번 질러! 한참에 있는 끝을 향해 갈 때 난 벌써 무덤에서 이제 뭐 사이퍼를 하는 건 아니고요. 토크를 사이퍼로 하는 거죠. 좀 SNS에서 질문을 사전에 받았어요. 쇼미 팬분들한테 이걸 이제 한 분씩 뽑아요, 하나씩.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질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호. 저스티스 발라드 엔젤 한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려주세요. 지금 갑자기요? 약간 아까 퍼포먼에 나왔는데 퍼포먼에 지금. 아 오빠가 발라드를 잘하세요? 아유 아니 짱나요. 아, 발라드 끝판왕이시고. 아니 그 노래를 이제 와 이거를 내가 진짜로 노래를 한번 배우면 어떨까? 노래 제가... 잘하고 싶어. 그쵸 노래 정말 잘하고 싶어. 내가 발라드를 한다니.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와. 와. 다 셋업 됐어 지금. 와 이걸 듣네. 아 이거 안 뽑았으면 어떡하려고.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방시경 뭐야? 방시경. 근데 여기 은근히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빠도 잘하시고. 아 근데 성현이가 사실은 진짜 노래 잘해. 그지 그지. 어 성현이가 부른 밴 노래가 또 유명하다고. 그거 되게 높은데?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우! 내가 썼지만 이 가사 정말 잘 썼다 하는 가사는? 어 이건 약간 나를 위한 질문 궁금하다, 같은데요? 궁금하다. 근데 이런 거 진짜 궁금해요. 팬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그 욕조 아 우리 같이 했던 곡에서 이제 굽이친 파도 위 조각배도 가끔은 잔잔한 물결에 있다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모두가 각자의 조각배를 타고 있고 그 조각배 위에서 파도를 겪어내면서도 가끔은 이제 조금 쉬어줄 필요가 있다. 욕조 위에서 좀 피로를 풀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썼습니다. 필요한 말이다. 아 쇼미더머니 마지막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했는지 궁금하다. 쥐때 그냥 바로 진짜 뻗었습니다. 진짜로 다들 근데 공감할 거예요. 너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다들 그게 다래가지고. 근데 되게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프로듀서 분들은 좀 그래도 편할 줄 알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초반부에는 참가자들이 힘들고요. 참가자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막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막 이거 미션을 다 해야 되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형들이 죽어나요. 그렇구나. 딱 그건 것 같아. 저는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프로듀서로.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본선 때부터 맞아.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진짜 맷돌에 놓고 갈더라고. 제가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러면은 참가자 대 프로듀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가자? 우승자의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프로듀서는 명예직에도 가깝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주인공은 결국에 참가자잖아요. 플레이어가 꾸민 먼저 1순위인 사람으로서 참가자가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명예직 해보고 싶다. 의외로 잘 어울려. 되게 멋있는 성현 씨. 이거는 블라세 형 질문인데요. 키가 너무 커서 안 좋은 점이 있니? 근데 그거를 저한테 너가 해봐. 너가 해봐. 키가 너무 커서 안 좋은 점 말해봐. 네. 키가 몇이시죠? 92 정도? 92예요? 와 진짜 크다. 이게 키가 커서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 키가 크면은 발이나 뭔가 신체 사이즈가 다 크잖아요. 신발 같은 거를 구하기가 힘들어. 신발이 몇이세요? 발이 300이거든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발을. 이쁜 거를. 그것도 그렇고. 기본 사이즈밖에 못 구해. 나 홀리데이 때 저 이 친구가 랩하면서, 제가 랩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친구를 잡았는데 제가 아래로 이렇게 쏙 지나가서. 우와. 그래서 다 같이 나오려면 앵글을 위에서 찍어서 눌러서 찍어요. 위에서 이렇게. 무조건 짐이지. 또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또 돌려볼까요? 와
안티 팬들에게 해줄 즉석 디스랩.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잘 뽑히냐 이거? 아 해요? 오예. 아 근데 이 비방용밖에 안 되는. 아 그치 디스랩. 그냥 다 삐처리 하는 거. 네. 이런 귀에. 십자가에. 우와. 미친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예. 진짜 명언이었어요. 여러분들 대단하다.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와. 야, 근데 이렇게 욕을 섞어서 저렇게 철학적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철학적이야. 십자가. 마지막 질문. 릴보이 형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둘 중에 피처링 제이가 들어온다면 꼭 한 명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트와이스, 레드벨벳. 저는 레드벨벳이죠. 오, 너무 할 건데. 아니, 마마무죠. 네, 저는. 늦었어요. 오빠, 죄송합니다. 아, 오빠는 마마무 같은 경우는 너무 찌질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애정이 가긴 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레드벨벳. 하지만 레드벨벳은 아이, 네. 그럼요, 그럼요. 처음부터 너무 아, 존중합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무대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 무대는 이제 다이아몬드. 저희가 팀처럼 만든 무대고요. 이 친구랑 저랑 이런 감정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은 좀 무심한 편이에요, 애초에. 딱히 화가 저희는 원동력이 아닌데 우리는 뭐가 원동력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안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이제 가봅시다. Let's go. 다음엔 오는 시간을 기다려. Oh, can we came from the bottom? 이건 딱 맞는 말이. Hey, the world is mine. It's all I need. 우리가 나올지는 몰랐네. 사람들은 물어 얼만데. Oh, please, 그새 가격이 올랐네. Yeah, 죄다 비슷비슷하게 꾸며놨지. 마마 톰이 빨리 취직이라도 했으면 내 음악은 취미. Okay. Oh, my business. 지금 내 머리 탄고 지키 미리 준비해서 나가야지. 느껴 말을 점점 날 바꾸길래 주변인들의 프레셔 날 깎았지. 내 꺾일까봐 걱정해. I don't care. 그건 언거나 이제는 점점 눈이 돌아. 눈도 보니 어느새 우린 상한가에 올라. 배려받던 애들은 이 기분을 절대 몰라. 그러니 티를 더내주고 플라스의 무대 힙합이라 놀라. 여러와 같은 쇼와 훔친 없는 새 운동화. 닦을수록 빛이 나 주린가 밖에 소화. We gon' flex on a man. 멋지게 미안해 이 노래 no song is a rap. Yeah, no song is a rap. 대사수군데 no choice 어릴 때부터 plus independent 내 pace 유지해. 쟤 내가 뭐라 했던 난 야 들이대 지워서 내 money bands money dance on the floor 잊어버릴 듯 놀아. 네 다야 잘 숨겨 손에 지면 나 놓아. 견고하게 쌓듯 처음에 내 그 몸 보아. 없어 난 버릴게 우린 죄다 긁어 모아. 고생했던 만큼 다 쓸어 담어. 네 곁에 문제가 많아. 아무리 내려친다 해도 나는 못 바꾸지. Like diamonds. Yeah, we gon' shine like a diamond. Yeah. It's been a long time, now we diamonds. We gon' shine like a diamond. It's been a long time. 시간을 기다려.